내롱TV의 내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보성에 있는 견백 솔밭 캠핑장이라는 곳이에요. 저번 주에는 고창을 다녀왔고, 오늘은 이번 주에는 어디에 갈까 고민하다가, 저번에는 바다를 갔으니까 오늘은 조금 나무 있는 곳을 가자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쪽 보성으로 오게 됐습니다. 바람 보이시나요?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불어요. 뜨거워. 오늘은 떡 만둣국을 먹을 거예요. 대파를 안 가지고 왔어요. 대파가 있었어야 했는데. 대파를 빌리러 갈 수도 없고. 비주얼은 좀 그래도 사골 베이스가 사골을 깔고 가면은 다 맛있는 거
사라지려고 물 끓이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추워요, 추워. 어저께 오신 분들이 한밤 주무시고 다들 가시고 몇 분 안 계세요. 추워. 제 집, 아늑한 집. 제가 지금은 오캠을 다니고 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설산에서 설산 백패킹이에요. 정말 산에서 캠핑을 해보고 싶어서, 그것도 눈 오는 날, 눈 오는 날에 하고 싶어서 정말 작년에도 하려고 했던 걸 미루고 미뤄서 그래야 되나? 아무튼 올해는 정말 꼭 해보고 싶어서 제가 도전하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적응하고 다녀보려고 지금 이렇게 오캠을 다니고 있고요. 이제 조금 다니다가 저도 이제 가방을 메고 산으로 가겠죠.